고마워, 신구독자 여러분들. 클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요즘에 코로나19 백신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맞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또는 특히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죠. 그런데 그 중에서 류마티스 질환, 바로 자가면역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코로나19 백신을 맞았을 때, 어떻게 부작용이 더 많지 않을까에 대한 걱정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이런 분들, 류마티스 질환이나 자가면역 질환이 있는 분들, 코로나19 백신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주위에 또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 소개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잘 봐주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을 전공한 교육하는 의사,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동환입니다. 자가면역 질환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것은 바로 면역 반응. 면역 반응이라는 것은 밖에서 들어온 어떤 그 외부 물질로부터 몸에서 면역 반응이 일어나서 싸우는 거죠. 이것은 결국 면역 반응은 염증 반응인데요. 이러한 염증 반응이 자가 면역으로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원래 외부로부터 들어온 뭐 바이러스라든가 세균이라든가 외부 물질로부터 우리가 몸에서 이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것인데, 그런데 우리 몸에서요, 이 적과 아군을 구분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몸에 정상적으로 있는 어떤 세포라든가 조직에 대해서 이것을 외부에서 들어온 물질로 잘못 인식해가지고 면역이 생기면서 면역 반응이 일어나는 것을 바로 우리가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갑상선 질환들도 이러한 자가 면역 질환이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루푸스라는 질환이 아시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러한 자가 면역 질환으로 많이 알려져 있고,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자가 면역 질환이 거의 80여 가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보통 치료를 하기 위해서 면역을 억제하는 약을 쓰기도 하고요. 그와 함께 또 류마티스를 억제하는 항류마티스 약제들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런 약제를 꾸준하게 드시는 분들이 과연 이번에 이 코로나19 백신을 맞아도 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대한류마티스 학회에서 얼마 전에 코비드19 백신 예방접종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것이 있습니다. 그걸 간단하게 제가 정리하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항은요, 바로 이겁니다. 현재 사용 중인 코로나19 백신은 비생 백신이므로 면역 억제제를 사용 중인 류마티스 환자에게 백신으로 인한 감염 위험은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많은 분들이 류마티스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 면역을 억제하는 면역 억제제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백신 때문에 혹시 또 감염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백신을 만드는 방법 중에서 생백신이 있죠. 바이러스를 약하게 만들어서 만든 생백신인 경우에는 그런 위험이 있지만, 지금 나온 이 코비드19 백신은 비생 백신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 없이 이것 때문에 질병에 걸릴 위험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면역 억제제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맞을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코비드19 백신 이후에 류마티스 질환이 악화될 가능성 굉장히 낮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것도 걱정이 많이 되죠. 백신 맞고 나서 내가 알고 있는 이 류마티스 질환이 오히려 악화되는 건 아닌가에 대한 문제인데요. 여기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가능성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맞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문항 보시면 류마티스 환자들은 코비드19 백신에 대한 알레르기가 없는 한 백신 접종을 받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류마티스 환자분들이 오히려 면역력의 그 억제제를 쓰면서 면역력이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코로나19에 대한 위험성이 높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알러지 같은 것만 없다면, 특이한 경기 사항이 없다면 맞는 것을 권장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문항을 보시면요, 코비드19 백신 접종 후 드물게 아나필라시스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의료진은 백신 접종 후 최소 15분간 환자를 관찰해야 된다라고 써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요, 사실은 이 류마티스 자가면역 질환 환자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죠.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지금 가이드라인을 보면 접종하고 나서 최소한 의료기관에 15분 내지 30분 정도 머무르면서 이런 아나필락시스가 생길 수 있는 것들을 미리미리 알아차리는 그러한 상태에 관찰을 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굳이 류마티스라든가 자가면역 질환 환자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다섯 번째 보시면요, 코비드19 예방접종 때문에 면역 억제제를 포함한 항류마티스 약제는 변경할 필요는 없다. 다만 백신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몇 가지 약제들은
투약 시기를 조절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면역 억제제를 너무 많이 사용하다가, 이 주사제를 맞았을 경우에 이 백신의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요, 이 약제들을요, 또는 항류마티스 약제들을 미리 담당 선생님과 상의하셔가지고 주사 맞기 전에 어떤 약은 좀 미리 좀 끊는 경우도 있고요. 또 반대로 어떤 약은 주사 맞고 나서 또 얼마 동안 끊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반드시 류마티스 담당 선생님이랑 상의하셔가지고 조절하시면서 주사를 맞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입니다. 예방접종을 하더라도 마스크 착용, 손 씻기, 사회적 거리두기와 같이 코비드19 감염에 대한 일반적인 예방수칙은 준수해야 된다. 이것은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이것은 꼭 류마티스 장하면역 질환 환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든지 예방접종을 한다고 해서 그때부터 면역력이 바로 생기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본인의 면역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차단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은 꼭 필요하다. 이 예방수칙은 꼭 지켜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제가요, 류마티스 또 자가면역 질환 환자분들께서 코로나19 백신 때문에 걱정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대한 류마티스 학회에서 이런 권고안 몇 가지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렸으니까 잘 참고하셔서 또 안전하게 접종 잘 하시고 또 건강한 생활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